안녕하세요. 백수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실 일을 새로 또 구해가지고 첫 출근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냐 하면 디시워셔를 지금 하루에 5시간씩 매주 5일 이제 일을 하기로 했고 얼마나 일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토론토에서 제가 계속 지내는 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한 달 동안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아마 다음 달에는 제가 주를 이동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지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떤 뭐 일정이나 그런 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일단은 지금 디시워셔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매니저분이랑 셰프님한테도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제가 연락을 할 때 한 달만 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고 그동안과는 정말 다르게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진짜 동네 형처럼 이렇게 저를 대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마인드도 좋았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있었고 스탠밀도 나오고 팁도 받으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주말 동안에는 바쁘면 이제 쿡 쪽도 제가 좀 도와서 일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절반 정도는 디시워셔를 했고 절반 정도는 이제 쿡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옆에서 보면서 배우면서 뭐 간단하게 프라이 튀기는 것 정도 이제 보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막바지에 좋은 곳을 부여하게 돼서 정말 조금 저도 아쉽지만 일단 오늘 첫날 처음 출근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느낌이 좋고 그간 한국인들과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되게 젊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정말 잘 대해주셨고 예의 있게 저도 물론 예의 있게 행동을 했지만 정말 대체적으로 정말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일을 구했습니다. 뭐 디시워셔라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다 해주니까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팁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짧은 기간 이렇게 적은 시간에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걸로는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제가 지금 사스케주안주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한 군데는 마트, 한 군데는 호텔 쪽에 지금 제가 컨택을 해서 오늘 전화로 인터뷰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사스케주안은 좀 비교적 온타리오보다는 영주권을 따기 쉬워가지고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데 그만큼 악덕 업주를 만날 경우가 조금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선상으로 한번 인터뷰를 봤는데 먼저 호텔 쪽은 호구조사를 정말 한국의 어떤 그 기업보다 아니면 그 어떤 곳보다도 더 심하게 호구조사를 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하는 정도로 제 백그라운드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근데 그런 일이 절대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뼈부터 정말 한국인 마인드로 한국인 사장님의 마인드로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집은 어딘지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간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과거가 있고 모든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이력서를 보내서 그걸 바탕으로 좀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사스케주안주에 가가지고 지내면 거기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2년 반 동안을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마인드가 정말 토종 한국인 뼈부터 뭔가 정말 숨결조차도 한국인의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컨비니언스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분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렸고 지금 상황이 여차저차해서 주를 이동하려고 한다 혹시 아직도 하이어링 중이시면 제가 컨택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그 호텔 사장님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하셨으나 비자나 어떤 영주권 관련해서는 지원이 확실히 된다고 했고 근데 하지만 제가 풀타임으로 바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는 영주권
이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조금 더 알아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컨비니언스에서 일을 하면서는 영주권을 따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직군으로 제가 영주권에 지원하고 도전하게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컨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솔직히 갑자기 이제 일을 시작하게 돼서 조금은 왜 갑자기 나를 일을 시키지라는 생각을 했으나 정말 환경이나 어떤 모든 조건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전화 인터뷰도 두 건이나 했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오늘은 조금 즐겁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단은 당장 뭐 이번 달에 옮긴다, 다음 달에 옮긴다, 옮기는 게 확정이다,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여러분들께 제 근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제가 갔다 오려고 생각을 조금 해봤었는데, 제가 CN이라는 어떤 그 토론토 축제를 갔다 왔는데, 저만 혼자고 다들 끼리끼리 삼삼오오 너도 나도 아주 다 커플들이 왔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뉴욕을 가던 뭐 퀘벡을 가던 하면은 똑같이 우울할 것 같아서 일단 여행은 포기를 했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일을 다시 시작하게 돼서 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토론토에서 남은 생활을 지낼지 아니면은 주를 이동해서 생활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